준비 다 되셨으면 시작해 주시죠. 스타트! 저 다원 씨, 네, 요리 만들 때 시간 같은 거 없나요? 손님들에게 빨리빨리 내놔야지는 그런 메뉴잖아요, 사실 라면이란 게. 그렇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채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바로 면부터 넣네요. 오. 아, 그거 왜 하시는 거예요? 잡 기술이 되게 있으시네. 아, 어디서 본 건 있으셔요? 흥미진진해요. 스피드하게. Let's go. 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윤정 씨 혹시 가격은 어떻게 측정하실 거예요, 가격? 저는 아무래도 이게 유럽식이잖아요. 싸게는 안 팔릴 예정이고요. 46,000원 정도? 46,000원. 인성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동안에도 시간은 가고 있어요, 인성 씨. 일단은 양념장을 빠르게 만들도록 할게요. 시간이 너무 말씀드리는 순간 벌써 3분 30초가 흘러가고 있는데 3분 30초 라면 하나 끓였죠? 근데 혹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3분 30초 동안 한 게 뭐예요? 지금 다시마만 끓고 있으니까 펄펄. 다시마가 미역국이 되고 있어요 지금. 야 넘친다. 야 넘친다. 넘친다. 육수가 완성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물을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을 삶아야 되기 때문에. 자, 육수가 완성됐어요. 자, 여러분 말씀드리는 순간 벌써 5분 30초가 지났거든요. 아이고, 시간 빨리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비밀인데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처리는 다원 씨가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뭐 사실 형을 위해서라면 그 또 손님들 밸런스를 잡으시는데 그래서 요리하는데 인성 씨? 네. 인성 씨? 네. 지금 뭐 넣으신 거예요? 뭐예요? 수프 맞죠? 라이브 수프죠? 아, 냄새 맡으려고. 46,000원 주시겠어요? 튀김을 지셔야 되거든요? 지금 다시마도 국물을 내려고 준비하신 것 같은데 다시마는 다 식어가고 있고. 어허. 다 익었네, 라면이. 아, 육수가 그냥 면수인가요? 그러니까 밀가루 맛으로 내는 육수인가요? 아니, 저희는 육수 맛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일단 당황하지 마시고 네네. 천천히 하셔야 돼요, 천천히. 그렇죠. 잠시만요. 저 라면이 아니라 떡 같은데요. 저 방금 봤는데 라면 그 모양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양 그대로 이렇게 떠요. 라면이 거의 안 익었거든요? 제 라면에 예술 점수가 좀 많이 들어가요. 라면이 완성됐어요. 튀김을 한 번 더 튀기셔야 될 거예요. 튀김이요? 튀김이요? 일을 너무 크게 벌리는 거 아니에요? 튀김까지? 자, 마지막으로 얼음을 넣을게요. 지금 거의 다 이렇게 완성이 된 거 같은데 냄새는 상당히 지금 고소하고 괜찮아요. 보시면 제가 지금 라면의 냄새를 맡아봤는데 참기름이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냄새가 고소하고 네. 깨가 들어가서 그 풍미가 좀 더 살아나지 않을까. 완성됐습니다. 완성이 됐다고 하는데 네. 지금 라면의 형태는 거의 보이지 않고 얼음의 모습만 형태를 띄고 있는데 지금 인성 씨는 육수를 위주로 한다고 하셨거든요. 네. 빨리 보여주세요. 자, 이제 가서. 궁금하다. 인성 씨가 생각한 냉라면은 차가운 냉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거 라면인가요? 네? 라면? 네? 라면? 이건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야, 근데 비주얼은 진짜 감동적이네요. 와!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왜 이러세요, 진짜. 딱 보시기에 비주얼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오직 비주얼만 생각한다고. 실례가 된다면 제가 그 이거 네. 라면 이름 적어야 될까요? 네. 이름을? 네. 내가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면. 좋습니다. 네. 저는 되게 기대했던 게 유럽식 라면이잖아요. 네. 어디가 유럽이에요? 너무 한국적이야. 라면에. 너무 한국적이야. 아, 라면에. 저 알아요. 이 새우가 유럽에서 왔대요. 새우가 유럽에서 왔고 수입산이에요? 수입산 새우고요. 그다음에 얼음이 보시면은 알프스에서 제가 직접 캐온 거예요. 근데 이게 튀김을 제가 알기로는 한번 튀겨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감점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감안하신 건가요? 이거 데코레이션입니다. 맛보는 건 안 되나요? 지금 튀김이 네. 얼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요리를 더 맛있게 드시려면 얼음이랑 같이 드시면 되게 좋아요. 얼음이. 아, 근데 이거 이거 돌얼음인데요? 얼음이 상당히 큰데 그러니까 일단 그 식감 유념해 주시라고. 네. 먹어볼게요, 저랑 찬이. 네. 이쪽.
저 양념장이. 야 잠깐만. 거의 통째로 딸려 나오는데 잠깐만. 지금. 잠시만요. 야 진짜 맛있겠다. 아니, 아니. 소리 좀 들어볼게요. 얘 수입산이라. 얘 나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아, 근데 먹는 모습은 되게 맛있어. 네, 의외로 잘 드시네요 두 분 다. 태양 씨는 솔직히 굉장히 잘 먹죠. 뭐든 잘 먹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우 맛있게 먹는다. 태양 씨가 드실 줄 아시는 게 방금 육수를 부어서 드셨어요. 내가 자작하게. 네네네네. 어 태양 씨 드셨고요. 남기셨네요. 혼자 다 먹기엔 너무 아까우니까. 그쵸 그쵸. 보통 유럽식이면. 아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 아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근데 마지막으로 재윤 씨 드시면 되는 거예요. 전 그릇에. 오. 아, 역시 부산에서. 얼음이랑 같이 드시면 되게 좋아요. 죄송한데 재윤 씨, 나 냉라면인데 왜 불어서 먹는 거예요? 약간 그거 있어요. 차갑더라도 불어서 먹는 그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요. 오, 재윤 쪽 들어가요. 많이 드시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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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일단 이렇게 다들 이렇게 시식을 해보셨는데, 아 긴장되네. 점수 공개해 주세요. 오, 9점! 오, 9점! 10점 만점에 9점을 주셨는데 네. 일단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점수는 0.19점이고요 0.19점이고요 아, 0.19점? 반올림도 안 되는 점수네요. 네, 제가 이렇게 점수 후하게 드리는 이유는 네. 그냥 노력상 노력상했고 그리고 처음 도전해보는 메뉴에 과감하게 네, 했다는 점에서 후한 점수 0.19점 드리겠습니다. 다음 찬희 씨입니다. 9점! 저는 9점을 드렸습니다. 찬이야! 찬희 씨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일단 아까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는 인성 형의 모습이 너무나도 멋있었고 이건 거의 이거 손님들한테 드려야 되는 건데 본인이라면 사드시겠습니까? 저라면 당연히 안 먹죠. 이거는 그냥 노력 점수예요. 이 점수가 높으면 네. 팔아야 돼요. 네. 그럼 저희의 이름으로 수정할게요. 여러분 이게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셔야 돼요. 정말 손님들한테 내놓는 거기 때문에 0.1점입니다. 0.1점? 네. 찬희 씨 0.1점 냉정한 평가를 진짜 해주셔야 돼요. 정말 저희는 왜냐면 저희가 좀 전국 각지에서 왔기 때문에 되게 디테일해요. 그럼 로운 씨가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0.29점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찬희 씨 이유 잘 들었고요. 사실 사전 투표 점수는 인성 씨가 1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태양 씨 그러면은 점수판을 한번 공개해주세요. 둘, 셋! 6.8점! 이 정도면 괜찮죠? 저는 일단 딱 봤을 때 진짜 데코를 했다는 그런 흔적이 보였잖아요. 흔적. 네. 네. 흔적을 봤을 때 노력이 보였다. 아. 그러면은 지금 통합 점수가 7.09점인가요? 네, 7.09점입니다. 7.09점이 나왔는데 오. 다음 분은 이제 저희 리더, 냉철하죠? 냉철한 카리스마 리더 김영빈 씨인데 네, 공개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오, 7.5점! 어이구, 상당히 우아하시네요, 예상으로. 네, 저는 7.5점을 왜 줬냐면요. 정말 처음 보는 맛이고요. 식감 자체도 이게 생라면과 그냥 라면 그 사이의 식감과 참기름 맛을 처음 느껴서 그냥 좀 특별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점수 잘 봤고요. 다음이죠. 제 점수는 4점입니다. 4점.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일단 비주얼 점수는 줄 수 없었어요. 아. 0점이에요. 그리고 저는 너무 충격적인 거는 왜 튀김을 먹을 수 없게 한 건지 낭비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미안하다 세호야. 이순이가 넣은 것 같은데 세호에게 영상 편지 한번 해주십시오. 세호 널 다음에 더 소중하게 다루도록 할게. 미안하다. 네 다음입니다. 하나 둘 셋 실격. 빵점. 0점이라고 보면 되나요? 저희와 함께 하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이걸 손님한테 판다면 여기 문 닫아야 돼요.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조금 셌지만 가장 냉정한 평가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로시 총 점수가 몇 점인지 한번 알 수 있을까요? 총 점수 어마어마한 점수 나왔습니다. 18.59. 18.59. 5959 수고했네. 5959 수고했네. 60점 만점에 지금 거의 3분의 1도 안 나온 그런 결과인데 처참하네요. 인성 씨 이유가 뭔 것 같아요? 비주얼이 너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닌가. 본인의 비주얼이요? 네. 본인이 그럼 지금 한번 라면을 먹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드는데 한번 먹어볼까요? 찬희 씨가 한번 먹여주세요. 18.59점이라는 거에 대한 자 일단 한번 먹어볼 텐데 저는 진짜 솔직하게 먹을게요. 네.
진짜로. 지금 본인이 긴장을 하고 계세요. 진짜 맛을 표정으로 진짜 표현해 주셔야 돼요. 왜 이렇게 많이 줘요? 어, 본인이 만드신 거니까. 자, 국물도 한 입 먹어요. 국물도 한 입. 얼음이랑 같이 먹으면 아까 맛있다면서요. 국물도 같이 드셔야죠. 저기요, 국물도 드세요. 참으세요, 참으세요. 참으세요, 참으세요. 국물도 드세요, 국물. 지금 살짝 과한데 냉정한 평가를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한마디로 네, 차리 씨 자리 돌아와 주시고요. 훈훈하게 마무리했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경연일 네. 앞두고 있는데 조 씨,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0분 뒤에 뵙겠습니다. 오, 오 강렬한데요. 멋있어. 가시죠. 네. 든든합니다, 조 씨.